11월 25일 토요일 가정예배를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공감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공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공감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감은 합리적, 이성적 논리가 아니라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떨 때 자기가 응원받고 있고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까요? 누군가가 자기를 공감적 언어로 위로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혼자가 아님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욥이 지금 수많은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루 헤아려 볼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이 욥이 있었죠. 그때의 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말은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고통, 고난을 잘 견뎌내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희망적이고 은혜롭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인생에서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말들은 인생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거 하나로 인생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과 또 고통을 해결하거나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무쌍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너무나 작음을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섭리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가지로 모든 것을 해석하거나 원인과 또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과 그리고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가 앞서지 않도록, 나의 말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누군가의 옆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